건 없는 건가요? 먼저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 기자님 매드동의 콘서트에서 베스트 밴드로 선발됐던 팀인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벌써 눈이 내리네.
부를 건데 목소리 작으면 노래가 안 끝나요. 계속 이거 반복되니까 큰 소리로 한번 준비했고 둘 셋 내가 쓰니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는 없어 저 다른 불빛 너희처럼 난 너를 사랑해 너희 세상 너뿐이야 계속해서 우리 직장인 밴드 본선에 오른 팀 세 번째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차보이 밴드라는 팀인데
노래가 안 되네. 퍼덕퍼덕 아주 그거 알리를 치고 내려가 버려.
괴롭힘도 없고 이제는 70년대 최고의 포플락으로 딕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수근대는 너와 나를 휘보는가 봐. 설레이면 말 못하는 못해 주원 나라를 하게 해줘.
사랑아 따뜻한 사랑아 어둠 밝혀주는 태양보다도 밝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리 쉽게 쓰러지지 않아 우리 함께 있으니 사랑이란 마법 같아 내게 다시 희망을 주는 커다란 힘이 있어 아낌없이 모두 사랑하자 삶이 끝날 때까지 자 오늘 첫 번째 특별 출연팀인데요 이분들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행사에서 보고 이제 모셨는데 캠페인 차원에서 모신 팀인데요. 가족 밴드입니다. 가족 밴드. 칼퇴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칼퇴근하는 그날까지 밴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1992년도에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왜 내게 널. 예전에 음악 감상실에서 엄청 많이 틀었던 노래인데요. 이 왜 내게 널 주인공 우리 지역 출신 가수 이우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질래도 그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날 땐 달고나 밴드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다시 예전에 활동을 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재결성을 해서 지금
동해시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팀인데요.
강변가요제 1979년도 강변가요제 나왔어요. MBC 1회 때요. 그래서 1979년이면 참 진짜 오래됐어요. 38년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가요제라는 가요제는 다 나가서 다 떨어지다가 해변가요제 나가서요. 해변가요제 나가서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강변가요제가 나와가지고요. 강변가요제에서 또 떨어지면은 또랑가요제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강변가요제에서 붙어가지고 건아들이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명품처럼 펼쳐지는 동해바다 길을 따라 가재바위, 북새바위, 촛대바위, 구멍바위 환상의 바위섬으로 가자 독도 공도섬 작은섬 아우난 길위섬 이름 모를 새소리 바다 향기 가득 찬 바람도 모래하는 길을 따라 겨울년 가요진처럼 다정하게 걷어보며 Thank you.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국민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준비됐어요! 음악 주세요. 시아나 씨,